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본인들은 부모 덕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났지만 자손들은 본인이 벌어놓은 걸로 많이 도와줘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65세 되신 우리 GT분들 눈사람 알아볼 건데요. 우리 65세 GT 눈사람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어떤 초년과 중년 또 어떤 말년 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 우선 65세라는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은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 굉장히 노력파에다가 굉장히 특출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손재주면 손재주, 두뇌면 두뇌, 기술이면 기술, 한 분야에 특화된 이런 프로의 사주입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부모의 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자수성가해야 되는 기운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읽어낸 것들이 대부분이야. 누가 물려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땀 흘려서 벌어서 정말 큰 기라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년의 기운이잖아요. 초년 고생은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부모의 덕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머리는 좋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배움이 짧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이쪽으로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은 건축, 건설, 부동산, 자영업에 기운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손에다가 금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저기 기운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자수성가의 대표죠, 대표. 그래서 말년이 안락해요, 이분들은. 지금 이 65세가 되시는 이 경찰생들 분들도 말년인데요. 이분들은 대다수가 많은 문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뭐 이제 건물, 건축, 임대업에 하시는 분들 많고, 이게 아무튼 문서로 기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서를 쥐고, 많은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문서의 기운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귀트를 삼아서 그게 돈이 되는 그런 사주들이 많아서 말년은 상당히 좋으시라고 보고, 작년까지는 조금 마음이 좀 무겁다 소리가 나와요. 금전으로다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사, 이런 게 이 법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올해 말부터 12월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운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년의 운기가 지금 뭐 편안하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월말로 넘어가셔야 된다. 연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수전은 약간 건강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시는 일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풀릴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알지, 디테일한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띠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세요.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공통적인 좀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건가요? 뭐 이분들이야말로 본인 앞가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라 뭐 이렇게 남한테 뭐 특히 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어떤 선택이나 욕심을 부리거나 결정을 잘못해서 거기서 탈이 나는 거지. 뭐 물론 배신 수도 있긴 있겠어요. 남들은 이제 사기를 당한다든지 투자 사기를 당한다든지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분들은 뭐 그런 거를 잘 안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치가 빠르고 촉도 빠르고 머리도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량껏 하시는 분들이 크게 손실은 없다 보여집니다. 근데 작년 수준까지는 좀 좋지는 않았다. 작년에 좀 힘들었다 소리가 나오고. 앞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분들 일본어사 못하시고 좀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거예요. 고독수가 있고 이 여자분들 특히 혼자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녀 때문에 또 살아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돼서 안정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남편이나 부인이 없어도 자손들 보고 산다 소리가 나오고 또 혼자 사서도 잘 사시고. 그래서 자손에게 의지하는 게 좀 많으세요. 자손들을 바라보고 자손을 위해서 뭐를 하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다. 나이 드셔도. 아, 자식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다.
많으시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제 65세면 이제 말년도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말년의 기로에서 이런 자식에 대한 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 그렇죠. 이분들도 자손복 굉장히 좋으세요. 본인 복들도 많으시지만 자손이 잘 돼서 본인들이 이제 자손의 밑거름이 많이 되신 분 많이 이게 많이 자손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걸 힘을 받아서 이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본인들은 부모 덕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났지만 자손들은 본인이 벌어놓은 걸로 많이 도와줘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이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히려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완전 황무지에서 없었던 걸로 자기가 다 읽어내가지고 쌓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자손들한테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도 자손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 그런 부분도 많고 뭐 크게 정말 뭐 죽을 저기가 아니고서야 이 사람들은 뭐 크게 좀 뭐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위해 선생님 또 지금까지 또 위로한 말씀과 앞으로의 또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65세 경자생입니다. 우리 기준님들 대주님들 관제 구설에 있었던 분 문서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좀 많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4주에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게 많아요. 문서 자체가 많아서 그 문서로 들어오는 관제 소송이 좀 많으신 걸로 보이거든.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시끄러워 보인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4월달 정도 되면 좀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이고 또 들어오는 문서가 또 관제 구설이 또 하나 더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없다 하더라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계약하고 뭐 할 때 지금부터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 더 들어옵니다. 관제 구설이. 그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